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에이수스 젠북 14입니다. i5 1240p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인텔 XE 그래픽의 14인치 QHD급의 OLE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75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50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 11이 설치된 제품으로 전원 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양을 대략 살펴보면 비록 이전 세대인 12세대 CPU이긴 하다만 사양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디스플레이는 OLED가 탑재돼서 다른 노트북 대비 더 화사한 화면을 보실 수 있겠네요. 점점 노트북 사양이 고성능화되면서 무게도 그만큼 늘고 있는데 1.4kg의 무게와 14인치 사이즈는 휴대성 좋아 보이고요. 가로폭을 줄이고 세로폭을 늘린 16:10 화면비는 작업 영역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만카도 스피커 튜닝은 들어줄 만하겠고요. 이 사운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앰프칩 탑재로 고출력의 사운드 볼륨업이 가능해요. 터치패드는 숫자 키패드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키보드의 간격이 넓어지고 키캡도 커져서 타이핑 시 일반 키보드와 이질감 없이 금방 적응되겠습니다. 전원 버튼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돼서 전원을 켜는 순간 로그인이 되겠고요. 두 개의 C타입 썬더볼트 단자는 외부 모니터 확장이 가능하고요. 콘센트가 없는 외부에서 60W 이상급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게임 성능은 솔직히 인텔의 내장 그래픽은 AMD의 내장보다는 프레임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는 3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옵션은 하업인 듯 하네요. 배틀필드에서는 40프레임 정도는 나오네요. GTA5는 중업 정도에서 40프레임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롤이나 발로란트 같이 최적화 잘된 게임은 90프레임 이상은 나와주네요. 사이버펑크는 워낙 고사양 게임이라서인지 20프레임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트리플A급의 고사양 게임보다는 가벼운 온라인 게임 위주로 즐기셔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이밍보다는 이미지나 영상 편집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어울릴 듯한 제품인데요. 사양도 사양이지만 600니트 밝기의 OLED 디스플레이라던가 지문인식, 썬더볼트의 PD, DP 기능 같은 편의장치도 쓸만해 보입니다. 거기에 윈도우도 포함돼서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버 잡는 귀찮은 작업도 필요 없겠고요. 이 정도 할인 가격에 이 정도 사양이면 개꿀인 듯하네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